조계종의 기본교육기관인 중앙승가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승가학원의 새 이사로 정인 스님과 서봉 스님이 선출됐습니다. 학교법인 승가학원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124차 이사회를 열고 교육경력 일반 이사의 정인 스님을 조계종 당현직 이사의 교육원 교육부장 서봉 스님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승가학원 이사장 원행 스님은 코로나19로 중앙승가대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